지성이가 딱 그 댓글 올라오고 있어. 우리 모니터를 해야 되잖아. 하이체 먹고 있어. 아니 내가 봤을 때 가로로 안 된 거 같은데. 댓글. 아니 인스타라이브 가로 안 돼서. 인스타라이브 가로 안 돼서 그냥 시즌에 돌려서 봐야 돼. 맞아. 너무 좋다. 아 근데 그렇게 보면 돼. 아 왜냐면 이게 세로로 아까 하려고 했는데요. 도중에 너무 안 나오긴 했어. 너무 우리가 이만큼 나와. 그래서. 아무튼 한번 우리가 세로로 어떻게 했거든? 아니 어떻게 댓글을 하지? 힘들었어. NCT Dream in Dream Concert. Alright. 자, 지금 몇 분 들어오신지 지금 모여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. 맞아. 운전하면서 라이브 보지 말고. 보지 말고 들어오세요. 저는 진짜 오늘 공연이 좀 기분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. 오늘 네. 얘기하세요. 네, 오늘 저희가 굉장히 기분 좋게 미션을 하고 내려왔더니 지성이가 아 오늘 이따가 켜야겠다 뭐 해가지고 아, 아, 지성이 없으면 드림이 안 돼. 안 돌아가.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야. 진짜 딱 그 아, 근데 생각해보면 일곱 명으로 이렇게 약간 행사 같은 무대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야. 우리 특히 누가 말했지?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했었는데 4년만이라고 했어. 드림 콘서트 4년. 아니 드림 콘서트 말고도 7드림에서 같이 행사한 게 4년 만에 나왔어. 그거는 한 3년? 오프라인 오프라인가? 잠깐만 한 3년 만에. 잠깐만 왜냐면 우리 미국 때도 막 제주도 가고 그랬었으니까 약간 지금 옛날 문자라트 선생님 같아. 아니 그러니까 아 이거였다. 옆에 정리점 해줄래? 정리점 정리점 가까이 많이 생각해?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대면으로 드림 콘서트에서 7드림이 나오는 게 4년 만인 것 같아요. 아, 대면으로 드림 콘서트. 아, 근데 나는 그것보다 오늘 더 깜짝 놀랐던 게 콘서트 타고 딱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는 건가? 아니면 드림 콘서트에서 주는 응원봉이 초록색인가? 라는 생각을 몰랐어요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아, 근데 진짜 왜냐면 옛날에도 우리가 드림 콘서트 많이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 성장기라니까요. 완전 콘서트를 할 때마다 약간 초록색 바다였었어요 진짜. 아 근데 너무 표정 관리가 맞아. 이게 인형 우리 인형을 잘 안 빠지잖아요. 근데 나 댄스브레이크 버퍼링 댄스브레이크 또 마이크 빠지고 비트박스 댄브레이크 또 마이크 빠졌었는데 그때마다 인형 아파서 벗겨졌는데 그 소리가 진짜 인형 끼면은 잘 안 들리는데 빼면은 약간. 근데 이게 진짜 약간 나는 거기서부터 느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애초에 도영이 형이 맨 이제 마지막 뭐 무대가 남았습니다 할 때부터 약간 소리를 질렀던 그 느낌이 좀 진짜 좀 뭔가 떨긴 했어.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게 좀 뭔가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뭔가 소개할 때부터 시진이가 막 기다렸다는 듯이 진짜 우리 2018년도 콘서트 드림 콘서트 할 때 태민이 형이 와 진짜 그래. 비와 아 맞아 그때 그 노래인가? 비 오면서 왕츠랑 아니야 무브 말고 무브랑 왕츠 둘 다 했어. 나 딱 기억해. 나 그 왕츠랑 무브 딱 기억해. 맞아 무브 맞아 너무 멋있었어. 진짜 맞아 왕츠랑 무브 아니면 무브랑 왕츠 마이크 왔다 오늘 마이크 왔다. 그 도영이 형이 소개해주지 않나요? 친해요. 도대체 도영이 형이랑 카메라 있으면 친해. 아 그래? 카메라 없으면 안 친한 공식적으로 친하구나. 그래도 친한 거네. 네. 그래도 친한 거죠. 저는 어땠어요 오늘? 오늘요? 네 진짜 파이어알람 때 춤추고 싶었어. 아 나도 아 나는 춤추고 싶었는데 안무를 몰라. 근데 약간 카메라가 약간 나를 잡는 거 같은 느낌인 거야. 멋있어요. 아 맞아 뭔 느낌이 아니 약간 사실 표정 관리가 좀 안 되긴 했어. 파이어알람 때 딱 올라오고 맞아. 아니 그림 사실 리폴렸고 나라 파이어알람 고 하고 첫 번째 하고 했었잖아요. 나 그때 뭔가 진짜 뭔가 하고 싶었어. 우리가 두 번째 때 아 진짜 뭔가 아, 근데 제일 아쉬운 게 뭔가 파이어알람도 우리가 직접 불렀어야 뭔가 더 분위기 살아줄 수 있을까. 근데 나중에 그러면 되지. 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많이 생겨야 해요. 아니 저는 무슨 오늘 시즌이들 엄청 약간 그 이틀 동안 쌓인 한을 다 풀러 오는 줄 알았어. 진짜 우리 오늘 시즌이 못 보면 큰일 날 뻔했어. 아 근데 나는 쌓인 한을 지금 다 풀지 않았으면 좋겠네. 아
네, 그만 하실게요. 네. 뭐 많은 거 아니고 어디서 풀어 안 돼? 아 이게 너무 앞으로 볼 날이 많아. 너 이거 딱 감태당해. 감태요? 봐봐, 나 오늘 가만히 얘기하면서 없어져. 나 지금 움직이는 목소리 변조돼. 아니 아니 괜찮을 것 같아. 그럼 좀 나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. 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어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아까 옛말은 우리가 옛말은 너무 보호되셨죠. 그때쯤에 그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. 나 최근에 보호대 1도 안 쳤고. 근데 형 여기 아 진짜? 다이아몬드 여드름. 네 일단 어? 다이아몬드 여드름 난 그 짜야 붙였어. 다이아몬드 여드름 짜야지 안 되네요. 사실 나 오늘 나는 보호대 차고 왔어. 나 원래 이번 활동 경기 끝나고 나 그 음악 방송 돌면서 난 한 번도 안 쳤거든. 왜냐면 다 나왔기 때문에. 근데 보호대 차이 뭔지 알아?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. 근데 뭐 이거 이 반대 좀 해. 와 멋있다. 하는. 아, 뭐. 진짜 한국인 기상쌤. 기상쌤 말하세요. 오늘 이 아, 근데 약간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럼 하지 마. 아, 일단 해봐, 일단. 우리가 컷 할게. 어, 하다가 컷 할게. 이거 생방이긴 해. 근데 일단 한번 해봐. 옆에 메이저는 시간 떨고 있어. 이거 끝나고 또 잠시 뒤에. 아, 이건 돼. 아, 돼? 아, 그럼 되지. 아, 그래. 야, 그거는 이미, 이미 신인들을 준비하고 있어. 아, 우리 드림 콘서트에 오신 분들이 이미 아, 인사대로 바로 오실 수도 있어. 아, 걱정하지 마. 뭐? 이제, 이제 곧 연기가. 인기말은 이제 곧 가는데 눈빛. 아니 근데 오늘 뭔가 저는 솔직히 정확히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늘 막 게임도 하면서 맞아 멘트도 좀 정하고 했던 게 있었는데 맞아요. 아 노래 노래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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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근데 진짜로 뭔가 저 잘 안 들렸던 것 같아. 그렇지. 아니야 잘 들렸어. 잘 들렸어. 아니 왜냐면 그 빅박스라고 해서 TJ 분들이 이제 함성 소리를 많이 질러 주셨는데 그때 우리 목소리를 약간 예상 못했지. 예상 못했을 거야. 아깝다. 아니 난 이런 것들도 다 앞으로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. 맞아. 나 이번 연도 나 이번 연도 첫 언제 그 얘기해야 되나? 얘기해. 너가 얘기하는 거. 아 그냥 왜냐면은 앞으로 진짜 이런 날밖에 없을 거야. 솔직히 온라인 할 것보다 오프라인 더 많을 거야. 맞아. 오프라인 뭐 있어? 오프라인 많지 않을까? 아, 일단 하나만 좀 말해주시면 안 돼요? 하나요? 네, 딱 하나만. 제일 가까이 있는 거. 나 그럼 모르겠어. 제일 가까이 있는 거 이따가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러네. 아 그러네. 그러네. 스테이션들 한번 볼까? 봐봐. 야, 아 그 쟤네 눈동자에 비춰가지고 막 이번 연도 안에 뭐 있어? 재밌는 거 있어? 재밌네 이거. 재밌다. 야 재밌는 거. 아 진짜 궁금해. 야, 나도 재밌는 궁금해서. 거 진짜 많지. 진짜 나도 스케줄. 와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일, 20일, 21일, 22일, 아이고 23일. 아 무슨 얘기야? 23일. 아니 그냥 얘기야? 야 23일. 아 얘기할까요? 23일. 아 얘기해 얘기해. 아 정말. 자 댓글 좀 보자. 아니 좀 재밌는 얘기 이거 이런 거 우리가 직접 얘기해야지. 그렇지. 하이 마크. 아 하라고요. 하래 하래. 아 하라고요? 응. 아 갑자기 못하겠어. 아,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못... 저희 아! 아 오바 오바였어. 저희 아 오바 오바 진짜. 아 그럼 할 거면 그러면 너가 오케이 오케이. 저희 내일 인기 가요 한다. 나 그럴 줄 아니 진짜 아니 나 그걸 나 아니, 그럴 줄 알았어. 아니 그거 아직 다 모르는 거라고. 짜릿해. 아니 근데 야 그러면 아니 근데 막연해. 진짜 그냥 말해도 그냥 말해도 근데 나, 근데 그래? 이미 신이 여러분들이 눈치가 백단이라서 이미 이제 다 알아서 생각하고 계시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나 그냥 얘기.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참아 참아. 그래도 산옥을 안 나와. 산옥을. 산옥을 다 알고. 아 그럼 나 진짜 얘기한다 그냥. 어 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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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 진짜 얘기할 거야. 아 진짜. 내일 끈다 끈다. 내일 밤에 팬싸. 좋아 좋아. 야 내일 오후 팬싸 해외. 와 이거 좀 셌다. 좀 셌어? 어. 이러다가 이러다 나오겠다. 나 진짜 보여드린다 이번에 진짜로 보여줄 거야. 22일에. 아 나 진짜 인스타 지금 끄고 싶어. 22일에. 아 진짜. 지금 나 스케줄 보여줘. 나 진짜 이거 보여준다. 22일에요. 나 이거 보여준다. 스케줄 아, 보여준다. 진짜. 런쥔이 개인적인 보여준다. 스카이. 여러분. 여러분.
내가 얘기할게. 야, 얘기해, 전화 잡지마, 잡지마, 얘기해. 얘들아, 얘들아, 지성이 울 것 같아, 지금! 8월 SM타운! 오케이, 오늘 너무 많이 얘기했다. 나 금방 깜짝 놀랐어. 사실 그게 문제잖아. 내가 봤을 때 지금 난리 났어. 지금 시즌이 지금 난리 났어. 8월 SM타운! 너무 많아, 너무 많이 했어. 아무튼 어디서? 도쿄! 한 명씩 이제 좀 진짜 얘기한다. 아니 그만하라고. 마이크 꺼주세요. 아무튼 진짜 아무튼 진짜 그래도 한 번씩 약간 들고 하자. 아니 근데 근데 저 이런 스타일 아니고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. 오케이 오케이. 맞아! 지금 너의 순간이야! 기다려. 아까 처음부터 나한테 내 말 시켜서 겁나 맨날 그러니까 얘기하라 그래. 말하지 마잖아! 개그 말 들어가!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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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
재민이가 들어. 아 근데 이게 근데 이거 들어서 할 수 있는 지금 거야? 오른쪽으로 내가 들고 있거든요. 아, 내가 들어갈게. 내가 할게. 뭐. 근데 진짜로 보였을 때 뒤 나오면 어떻게 만들? 아 근데 내가 아까 타이머 놓친 게 뭐냐면 왜 그 딱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리프트 딱 올라왔을 때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괜찮아 우리 다시 만들어줘. 어 다시 해봐. 아니 이번에 그 파이어라임 할 때 진짜 뭔가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? 어 그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리프트를 딱 올라와서 딱 그 CG애들을 딱 보는데 네. 진심으로 뻥안 치고 네. 어땠냐면 아이고 저 딱 무릎까지만 좀 찍어주세요. 제가 딱 올라가는데 딱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카메라 근데 진짜로 뻥안 치고 진짜 이랬어요. 와! 와! 아 다 나왔어? 진짜로 떨어졌어. 아, 진동문도 아니었냐? 아 근데 재민 형이 내려오고 내려오고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소름 돋았대. 저 예 아 나 이제 팔이 좀 아픈 거 팔 떨어졌대. 괜찮아 찍어서 버블 올린다. 아니 스태프는 나와 스태프는 나와. 나 찍어서 버블 올려. 애기들 안 되겠다. 저 오늘 되게 재밌는 드림 콘서트 했고요. 우리 나중에 봐. 웃겨서 못하겠어. 진짜 아 내가 너무 큰 걸 바랬나 봐요. 미안해요. 난 한 명씩 이렇게 들어서 해줄 줄 알았는데. 네, 아무튼 걔 안 됐어. 아 네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. 진정해.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얘기해요. 그게 그냥. 왜 아 진정가? 진정하자. 오케이. 페이스아이유. 오케이.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신나가지고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 들어와요. 가시죠. 오케이. 진짜 아무튼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만난 것처럼 또 만날 일도 되게 많으니까 그 에너지 아껴주고 네 굉장히 이번에 또 오늘 사전 녹화 뭐 SM팡 페이스아이유도 많이 기대해주고요. 네 더 기대할 것도 되게 많고요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진짜 너무 고마워요. 저희 안무 영상 더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래서 안무 영상 안무 영상 뭔지 표현했잖아요. 아 맞아. 방법이 아니 너무 걸려서 생각이 안 나네. 아 그리고 버퍼링도 아 버퍼링 안무 영상도 언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찍을 거잖아요. 네. 아니 생각해봐. 아까 해찬이도 얘기하긴 했는데 오늘이 그 얘기해야 돼? 오리진? 너가 앞에 얘기했다. 아 오늘 얘기 그러니까 7인 아아아 그만 좀 해! 그 오리지널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오리지널 버전 맞아요. 버퍼링 오늘 진짜 처음으로 했어. 최초 오리지널 철 어땠어 오늘 버퍼링? 처음으로 이번까지 서로 열심히 했어. 괜찮았어? 채널씨 철라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? 있는 게 좋죠. 오 좋게 얘기해줬어. 감사합니다. 은빈이야 은빈이. 아무튼 시진이 우리 이제 그 곧 맞아요.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인기가도 있어가지고 먼저 가볼게요.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진짜 푹 자고 목소리 많이 써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봐요. 용박사님 안 오신 분들도 나중에 기회 많으니까 우리 자주 만나서 같이 놀아요. 좋습니다. 그 수건 목에 두르고 수건 물에 적셔서 이렇게 침대 위에 걸어놓고 자면은 다음날 훨씬 목이 편할 거예요. 아? 너 두성으로 함성을 지를 수가 있어. 감기 걸려. 수건 목에 아니 거는 다음 그 약간 침대 위에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가습기. 아 맞아 맞아. 아 목에 걸고 또 습한 물 우리처럼 하는 줄 알았지.
네, 어쨌든 간에 네, 그렇게 일상생활을 얘기도 했고요. 네, 그래서 네, 저희는 이제 인기가요를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랜만에 저희도 꼭 출연하는 라이브 방송이었고요. 너무 재밌었고 이제 곧 이제 방송에서 만나요. 맞아요. 조금 쉬다 왔다. 인기가요. 네,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. 오케이. 안녕. 기대 고마워요. 안녕. 안녕. 여러분. 그만해. 나 빨리 꺼야 돼. 빨리 빨리. 참아. 안녕.